안녕하십니까. 덴탈빈 김재윤입니다. 오늘은 하악 전치부 싱글 미싱 부위에 덴티스 아이픽스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어렸을 때 치아가 빠져서 해당 부위에 메릴랜드 브릿지 형태로 보철물을 제작하였고, 현재 성인이 되어서 그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러 저희 치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메릴랜드 브릿지 상태에서 투명 임플레션 재료로 임플레션을 떴고요. 그거는 나중에 EZI 크라운 템포럴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부위의 템포럴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CT 데이터상에서도 보여줬지만 약 4mm 정도의 버커링 걸본 위드스가 관찰이 되고요. 해당 부위의 레귤러 타입이나 내로 타입의 픽스처라도 식립이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물론 GBR을 통해서 해당 부위를 수술해도 되지만 원바디로 2.5mm 직경의 픽스처를 통해서 해당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고 치아를 만들 계획을 삼았습니다. 플랩은 H 형태로 가장 조그맣게 열었고요. 포인트 바를 통해서 식립 위치를 마킹을 해놓고 나서 2.5 픽스처를 심기 위해서 1.3 직경이 드릴링을 한 번만 진행을 합니다. 원바디 픽스처는 패스 수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3 드릴링을 할 때 패스를 잘 맞춰서 한 번에 정확한 위치에 드릴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링걸이나 버컬 쪽으로 뚫리지 않도록 CT상에서 해당 위치에 뚫리지 않는 각도로 잘 드릴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인사이저 엣지를 향하는 방향으로 드릴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5에 13mm 아이픽스 픽스처를 식립을 하겠습니다. 드릴링 할 때뿐만이 아니라 픽스처가 식립이 될 때도 기존에 설정해놨던 패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식립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원바디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뎁스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진이 설정된 마진이 진지바에 적절하게 위치되도록 높이 조절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상부에 나와 있는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스피드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주발 마진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슈처는 일단은 피규어 오브 에잇이 약간 변형인 픽스처 주변을 둥그렇게 감싸는 형태로 지금 슈처를 한번 해주고 있고요. 혹시라도 슈처 머티리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메트 로딩하는 부분에 낑기지 않기 위해서 슈처를 해서 연조직을 고정을 하고, 다시 한번 메지알 측면에 심플 인터럽티드 슈처를 한번 더해서 마진 어댑테이션을 조금 더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슈처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EZI 크라운을 시스템을 쓰기 전에 먼저 언더컷 부분에 이와 같이 블럭아웃을 하고 큐어링을 하고요. 지금은 이거는 약간 바셀린 같은 윤활제 개념이라서 픽스처 상부 컴포넌트에 이거를 발라줘서 찍힌 템포러리가 빠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적합을 한번 시켜보고요. 메릴랜드 브릿지가 장착되어 있었던 비어있는 폰틱 부분에 레진을 채워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버틴 데스를 사용을 해서 템포러리를 만든 거랑 마찬가지로 해당 부위에 장착을 해주고, 환자가 물을 수 있으면 물은 상태로 큐어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템포러리가 이렇게 큐어링을 하게 되면은 굳어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거를 해서 주변에 마진을 다듬고 GPC로 세팅을 한 모습입니다. 수루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연조직은 굉장히 잘 아물고 있고 해당 부분에 전혀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경과 후에 임프레션을 떴고 포세린 퓨지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용을 해서 해당 케이스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